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대시안 감독 굉장히 욕을 많이 하고 있죠. 이 라포르트를 놓친 것에 대해서. 그렇죠. 흘러왔고 왼발 슛! 야! 들어갔어! 조르디 알바 선제골 기록합니다. 다소 행운의 골입니다. 굴절된 공이 빨려 들어가면서 스페인의 골이 선언됩니다. 야, 이거는 지난 경기에서 스페인이 약간 부른 이 시몬 골키퍼의 말도 안 되는 실수 때문에 먼저 골을 내줬었는데요. 자, 알바 선수의 슈팅이 수비수 맞고 굴절이 되면서 와, 이른 시간에 선제골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 코너킥이 좀 길게 나갔거든요. 바운드 위에 바로 때렸는데 자, 지금 오늘 첫 선발로 나선 자카리아 선수가 걷어낸다는 것이 자, 지금 빗맞으면서 골키퍼도 어쩔 수 없는 처리가 됐습니다. 자카가 없는 자리에 나온 자카리아가 하필이면 불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출전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제대로 경기에 좀 몰입, 완전히 좀 스며들기 이전인데 아, 굉장히 불운한 스위스의 출발입니다. 아, 굉장히 허탈해하는 스위스 관중인데요. 자카리아 선수의 자책골로 기록이 될지 자 공식적인 기록은 잠시 후에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좀 재개가 바로 되질 않... 아, 네, 뭐 체크를 했나요? 좀 약간 지연이 약간 된 뒤에 네. 1-0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는 조르디 알바의 골로 인정이 돼 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첫 골을 빠른 시간에 뽑아냈고 또 두 골차까지 앞서갈 수 있는 길을 잡았었죠. 물론 이 로드리게스가 PK를 실축하면서 그 기회 놓치긴 했습니다만. 네. 들어왔어요! 왔어요! 야! 동점골! 제르단 샤키리! 이번에도 행운의 골을 얻어내는 스위스입니다. 야,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단 한 번의 후반전 기회를 살려냅니다. 대단합니다, 스위스. 67분에 경기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야, 지금 자카리아를 위로하는 지금 프로일러 선수의 모습도 굉장히 보기 좋고. 네. 자, 빠른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동점까지 성공을 시키는 스위스입니다. 자, 제르단 샤키리 이런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죠. 대단합니다. 네. 이번... 자, 여기서 이 상황이죠. 백패스가 하필이면 선수들끼리 겹치면서 네. 프로일러에게 넘어왔고, 프로일러는 샤키리에게 넘겼고, 원샷, 원킬. 지금 라포르트와 파우토레스가 우왕좌왕하면서 네. 이 굴절된 공 스페인에게는 불운, 스위스에게는 엄청난 행운입니다. 야, 이 센터백 콤비의 단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스위스에게 또 기회가 되고 역시 경험 많은 샤키리 선수 거기서 침착하게 당황하지 않고 깔끔한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르단 샤키리 이번 대회 세 골째. 자, 유로 8강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야, 약간 굉장히 끌려가는 흐름에 있었던 스위스인데요. 결국에는 끝까지 집중을 했던 것이 상대 범실을 득점으로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네. 오늘 스위스의 포진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 올모가 다시 한번 사이 공간 이어받았습니다. 넘겨주고 마르코스 요렌테. 아칸지가 지켜냅니다. 됐어요. 오야르 사바. 조버 키퍼 쳐냈습니다. 수호신 얀 조버. 야, 왼발이 좋은 오야르 사바에게 제대로 걸렸는데요. 아, 이건 제대로 걸렸거든요. 네. 하지만 슈퍼 세이브, 몸을 날리는 얀조버입니다. 자, 연장전의 사나이 오야르사발 이렇게 또 길을 살려주면 스위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려주고요. 터치! 네. 얀조버 그리고 반칙까지 얻어냅니다. 자, 골키퍼 차징이 좀 있었고요. 오늘 페널티 박스 안에서 굉장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얀조버 골키퍼입니다. 보루시아 멘헨글라트바흐에서 7시즌 동안 주전 키퍼로 뛰고 있는 얀 조머. 이제 스위스의 수호신으로 오늘 66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 계란을 보내고 계속 움직입니다만 자, 패스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전진 패스! 좋았어! 자, 계란을 보내고 왼발 슛! 야, 이게 뭔가요? 야, 오늘 모레노 선수 왼발은 고장이 났네요. 왼발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오늘 왼발 슈팅이 번번이 빗나가거나 골키퍼 정면으로 갑니다. 아, 경기를 끝낼 수 있는 네. 기회를 맞이했습니다만 물론 음바부가 가까이 붙어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부스케츠 첫 번째 키커. 키퍼는 얀조버 부스케츠! 어! 야! 부스케츠의 신축입니다! 야, 본인도 어이없이 지금 웃는데 부스케츠 선수가 경기 중에도 오늘 약간 패스미스가 있었거든요. 야, 골대를 정확히 맞춥니다. 키퍼를 완전히 속였는데요. 포스트를 땡. 파비안 쇼! 막았어요! 우나이 시몬이 이겼습니다. 스페인 경기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야, 지금 완전히 방향도 잃고 몸을 그쪽으로 던졌고요. 자, 쇼 선수가 그걸 보면서도 찼습니다. 네.
아, 우나이 시몬 이제 완전히 트라우마를 털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대1 동점이 됐고요. 완전히 키퍼가 이겼습니다. 자, 로드리 선수를 승부차기를 위해 투입을 했는데 로드리 이걸 막아냅니다. 야, 얀조모 선수의 날이네요 오늘. 대단합니다. 자, 120분 동안도 선방쇼를 펼쳤고 승부차기까지 이어집니다. 세리오 라모스의 PK를 두 번이나 막아냈던 얀조모 이번엔 로드리를 막아내면서 승부차기에 또 한 번 2점을 가져옵니다. 아칸지 대 우나이 시몬. 아칸지 막았어요. 또 막았어요. 또 우나이 시몬 또 한 번 막아냅니다. 야, 우나이 시몬 오늘 미쳤네요. 우나이 시몬이 스페인을 벼랑 끝에서 구해냅니다. 네. 자, 스위스가 오늘 세 명이 다 똑같이 골키퍼 오른쪽으로 차고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빠르가! 아! 빠르가스 실축이에요. 실축이에요. 야, 이거 아, 루벤 바르가스가 이걸 놓칩니다. 이렇게 되면 스페인 2대1로 2점을 가진 채로 마지막 키커가 나섭니다. 야, 심리적인 부담이 컸나요? 터무니없이 빗나가면서. 아하. 이렇게 되면 스위스는 4명 중에 3명이 실축을 하게 됩니다. 자, 프랑스를 누릴 때는 5명이 모두 성공시켰던 스위스인데 스페인과의 대결에서는 전혀 딴판에 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키커. 마지막 키커입니다. 네, 왼발을 쓰는 오야르사발 선수가 5번 키커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얀조머 키퍼에게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키커는 미켈 오야르사발 왼발로 준비합니다. 오야르사발 골! 예, 들어갔어요. 스페인 4강으로 향합니다. 스페인 4강 9년 만에 4강 무대에 복귀하는 스페인입니다. 야, 저거 힘든 경기 10명인 팀을 상대로 아주 고전을 한 끝에 결국 승부차기 왔는데요. 네. 자, 우나이 시몬 골키퍼의 선방쇼가 이어지면서 오야르사발의 마무리골로 승리합니다.